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식이요 요니요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순식이요를 방문해 주셨나요? 제 고민이 약간 얼굴형이 각이 지다 보니까 가려져서 헤어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궁금해서 원장님에게 상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네, 보통 자기 얼굴형에 어울리는 어떤 스타일을 정말 많이들 찾으실 텐데 그 댓글을 보고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또 고님들께 그런 얼굴형에 추천해드렸던 거 그리고 해드려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셨고 고님들도 만족해하셨던 스타일을 간단하게 앞머리 표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모발 상태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곱슬기가 있는 상태이시고 앞머리 길이가 턱선 아래 좀 내려와 있는 상태세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예전에 신문화 배우 스타일로 이렇게 짧게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게 턱이 부각이 안 되니까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번 긴 스타일에서 제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정중앙 가르마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7:3 정도 비율 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조금은 되게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도 사실 앞머리 길이는 턱이 좀 부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턱 라인에서 좀 더 길게 앞머리를 기장감을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가 딱 턱선에 딱 걸쳐진다 이런 앞머리 길이를 가지신다면 오히려 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델분께는 광대 라인에 걸쳐질 정도의 앞머리 길이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평소에 머리를 많이 묶으시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묶게 되시더라도 앞머리 하나의 스타일로 조금은 이미지 연출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앞머리는 이렇게 조금 커팅을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머리 자를 기준을 일단 측정을 할게요. 앞머리는 광대에 걸칠 정도 기장으로 잡을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셔도 되지만 드라이를 하실 때 얘보다 조금 업이 되게끔 컬감을 좀 더 줘서 광대 위로는 일단 걸쳐지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딱 광대 라인 정도로 잘라드릴 거예요. 머리를 묶게 될 경우 거의 한쪽은 이제 귀에 꽂거나 얘를 같이 묶어버리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렇다고 안 자르기에는 넘겼을 때 어중간한 길이감으로 이렇게 턱선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넘겼을 때 귀 뒤로 약간 억지로 꽂힐 정도의 기장으로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앞머리 이쪽이랑 이쪽은 약간 비대칭적인 길이감으로 잘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스트레이트한 느낌은 정말 오히려 더 광대 라인을 도드라져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드라이는 필요하겠죠?
어려 보여요. 아까 처음이랑 이미지가 정말 더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레이어드 컷은 잘하신 것 같아요. 머리를 컷하셔도 절대 무게감 있어 보이는 커트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숏컷을 하더라도 단발을 하더라도 레이어드 스타일을 하신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머리 묶을 때 스타일을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주자면 윗부분에 시선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스타일? 그러면은 여기 볼륨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위쪽 부분 위주로 약간 히피폼 느낌의 스타일링을 넣는 거예요. 이 일단 여기 뚜껑은 나중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다 생각하고 여기 아래쪽부터 잡아서 안쪽부터 꺾고 꺾어서. 근데 사실 뿌리 쪽만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윗머리만. 끝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매직기는 몇 도 정도 온도로 하는 게 좋아요? 본인 정도 모발이면 180도 하셔도 좋아요. 머리끝을 안 사면 물기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 이제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바짝 100% 말린 상태에서 이거 쓰셔야 돼요. 순식해요. 그 아쿰도 오일. 감사합니다. 그럼 말리고 나서 쓰시면 네. 더 좋아요. 우리 아쿰도 오일 아시네요? 아, 저 다 봤어요. 순식이 채널 영상 네. 즐겨보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 봤어요. 3년 전 거부터. 아, 진짜요? 근데 원장님 진짜 네.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 이렇게 뚜껑을 떠서 겉에만 여기만 드라이를 할 수도 있지만 금방 가라앉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약간 한번 베이스로 깔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겉에 한 번 더 묶여 넣는데 포인트는 머리를 묶으실 거라 끝머리 쪽까지 넣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묶었을 때 뒷머리가 너무 이렇게 부스스해져요. 그래서 묶일 정도의 길이가. 그럼 저는 묶지 않고서는 이것도 커버가 안 될까요? 묶지 않고서도 커버는 이렇게 해서 더 어려 보이는 거 하시고 이미지 훨씬 좀 부드러워 보이셔가지고 만약에 스타일 하나를 하자면 앞머리는 분명히 광대 라인에 걸치셔야 된다는 점, 머리 묶으실 때 간단히 볼륨감도 살리고 앞머리 커트를 해서 되게 진짜 우아한 느낌을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재밌다. 혼자 하실 때는 아이롱기보다 매직기가 네,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도 요즘 혼자서 이렇게 묶여를 하는데 이 손목 스냅이 저는 안 돼요. 손목을 이 머리를 너무 당긴 채로 얘를 이렇게 같이 힘주지 마시고요. 얘는 처음에 이제 모발을 퍼지지 않게끔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잡고 얘를 텐션을 줘야 돼요. 하고 텐션 주고 놓고 주고 놓고 주고 하면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는 옆에 부분 이렇게 먼저 다운시키고 살리고 여기 뿌리 쪽부터 너무 붕 이렇게 이렇게 살리는 컬링부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눌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시는 게 얼굴형의 광대 라인 쪽을 좀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적극적인 반응. 완전
바라는 분이 계시나요? 예쁘다. 아, 원장님 최고예요. 마지막은 잘 아시다시피 아큼도 오이. 아큼도 오이를 살짝만 부수성 정도만 잡아줄 수 있고, 오늘 비가 오니까 이런 날은 이런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되죠. 근데 얘를 넘기면서 여기 볼륨 있는 애들 살려주고, 약간 살려주고, 약간 넘겨주면서 여기 살려주고 하면 얼굴형은 훨씬 보완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앞머리가 아까처럼 이제 약간 C컬을 스타일링 하실 때는 얘도 약간은 차분해야 돼요. 뭐 얘도 약간 굵은 반의 스컬? 아니면 C컬 스타일링이 된다고 하지. 근데 히피펌이나 이런 웨이브 하실 때는 앞머리도 같이 웨이브 들어가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을 완성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모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얼굴형에 대한 좀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좀 알려드렸어요. 어떠셨나요? 화면에서 보셨을 때도 이게 많이 느낌이 전달됐을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앞머리 커트와 그 앞머리 스타일, 그리고 웨이브 스타일링과 묶는법에 따라서도 확실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원장님 기꺼이신 것 같고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버를 해서 좀 더 부드럽거나 또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도 있는데, 좀 강하게 보여야 되는 날에는 아까르마를 하셔서 스트레이트하게 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무튼 오늘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주시고 방문해주신 구독자님이 있다는 거에 저희도 되게 놀랐고요.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